자, 4강전 두 번째 매치 노가리님과 루이님의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아, 노가리님 지금 뭐 재밌는 카드를 지금 골라주고 있어요. 보니까 여성 조합을 지금 골라주셨거든요. 야, 근데 둘 다 픽이 굉장히 빠르네. 아, 뭐야 이거는. 아, 노가리님은 그렇죠, 사라다의 7mm 서포터를 넣어주셨고요. 아, 루이님은 텐텐과 어린 시카마루. 근데 이거는 어린 캐릭터들인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노가리님은 상당히 강한 카드를 고르신 거야 지금 이거는. 근데 루이님은 전혀 강하지 않은 카드죠. 어린 시카마루와 어린 텐텐은 그냥 뭐 이거는 멋있게도 안 지겠다, 나는 그냥 사프다 죽겠다 이거거든요. 아, 그러나 카운터 루인 한 5초의 행복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초의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자, 노가리 바꿔치기 하나 있는데, 아, 루인 그래도 지금은 캐릭터는 구리지만 뭐 카운터 어택 뭐 이런 것들을 뭐 가드 클래시 이런 것들 쳐주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조금 이제 격차가 확실히 벌어지죠. 텐텐이 사실 할 게 없는 게 뭐 각성을 가도 노답이고, 노답이라 보기에는 그냥 변하지가 않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지금 시카마루도 뭐 진짜 노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루이님이 그냥 아까처럼 미훈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취직하기 이런 거 골라서 죽어야지. 이런 거 골라서 지면은 그냥 심노잼.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도 시카마루 고른 일은 좋아요. 아, 그러나 힘듭니다. 역시 뭐 사나다 뭐 아버지 닮아가지고 뭐 상당히 강한 닌자죠. 잘하는 거 뭐 패는 거 죽이는 거 뭐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아빠 직업이 그거 잘해야 돼요. 자, 잡기 좋고요 사나다. 근데 진짜 정말 기술의 차이가 정말 크네요. 막 얘네들은 뭐 인줄 막 쓰고 뭐 벌써 뭐 얘는 뭐 그쵸, 뭐 칠미나 뭐 사라다는 뭐 인줄이 다른데, 뭐 텐텐은 뭐 수비건 막 던지고 있고, 막 시카마루는 기폭찬 이런거나 던지고 있으니까 경기도 양민학살인데 캐릭터로 봐도 양민학살이죠. 자, 텐텐. 야, 그래도 지금 루이님이 하나 확실하게 해주는 건, 가드는 정말 확실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노가리. 자, 루이님 이제 바꿔치기 없고요. 아, 카운터 어택 지금 카운터 때리다가 지금 경직 걸린 걸 보고 노가리님은 바로 가드 클래시 날려버렸어요. 오이 들어갑니다. 가야죠 사륜한. 아, 거기에 엄마의 피까지. 완벽한 살인마예요, 완벽한 살인마. 완살. 자, 각성 갔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처맞습니다. 변하는 것 따윈 없어요. 여전히 처맞습니다. 카운터 처맞고요. 여전히 처맞아요. 지금 문제는 처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노가리니 바꿔치기 없네요. 아, 그래도 여기서 텐텐이 드디어 0.3인분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는 0.5인분 정도 내내야 돼. 1인분은 절대 기대하지 않고요. 자,
아 잡기 좋습니다 노가리. 어 이제 루인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어 자 순금 써주면서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어 이건 뭐 사라다만 한번, 아 그렇죠 사라다만 한번 써도 죽을 거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딱 맞네요. 어 그냥 약간 뭐 마실라온 느낌이에요 지금. 어 심하게 마실라온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루이님 어 너가 잘하는 거 하세요. 이거는 이 수준이 안 됐어. 내가 필요가 없어. 자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진짜 하나 지금 확실한 거는 영규님처럼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 쓰레기들 하려면. 근데 내가 단지 쓰레기를 골라서 이제 막 어그로를 끄는 것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그 캐릭터를 못하는데 그 캐릭터가 구리인데 그걸 갖고 리그를 나와. 어느 부위에도 진짜 그게 없습니다. 재미의 선이나 본인 멘탈에도 좋지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노가리님이 경기 가지고 오셨고요. 자 레디해 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야 노가리님은 확실하네 확실해. 지금 노가리님 딱 그거거든요 캐릭터 딱 보니까. 아 안돼 그러지마. 아 그래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아 눈정화라도 하자. 텐텐을 고르고 있어 깜놀했네. 하나도 재미없어 여러분들. 자 아 니네 지금 이노를 골랐죠 서포터에. 자 리네 노하라 리네 이노는 노가리.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루이님은 아카츠키 사스케 주고. 아 지금 일단은 매팀이죠 매팀. 아카츠키 사스케 주고. 아 잡기 좋습니다. 노가리 좋아요. 이노 잡기는 뭐 진짜 좋죠. 거리도 긴데 바로 앞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잡기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바로 즉석 판정도 받아요. 텐텐은 거리가 긴데 즉석 판정을 못 받아요. 거리가 멀리 갔다가 다시 잡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캐릭터 분석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어요. 이노 잡기는 거의 탑급으로 좋습니다. 야 지금 노하라 린 잡기 이노를 거의 잡기용으로 지금 데리고 온 것 같죠. 지금 보면은 노가리니 거의 뭐 잡기를 뭐 거의 뭐 밥 한 숟가락 쓱 뜨고 뭐 조기 한번 먹듯이 그냥 이렇게 먹고 있어 지금. 자 통나무 정이구요. 좋아요. 자 루이님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쉽지 않아요 루인. 차라리 여기서 각성을 가는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각성할만 여유가 없어요. 아 이거는 두 여자의 죽여주는 잡기.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이 경기의 테마는 두 여자의 죽여주는 잡기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일단 죽이는 거고 그리고 잡기를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리더 체인지 하고 나서는 바로 잡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건 치돌이검이죠. 자 지금 노아나 린 바꿨고요. 주고 바꿨는데요 거의 뭐 막나니 지금. 야 지금 뭐 상대 들어올 걸 예측하고 서포트 피해주고 기가 막힙니다 노가리. 잡기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옆으로 움직였는데 거기서 카운터가 빗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경직 상태기 때문에 잡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민으로 바꿔주고요. 아 노가리 아 좋습니다. 예 사스케는 뭐 왔어 하면서 그냥 뛰어넘어 주고요. 뭐 자동차 방지턱 넣듯이 그냥 시원시원해 그냥. 자 잡기 아 잡기 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건 뭐 다시 한번 안에 그냥 가드해 주고요. 5위죠? 아 잘 피했어요 루이. 아 카운터 카비 뻘쭘하죠 저렇게 빗나가면.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잡기죠 이거는. 어 좋아요. 아 루이님 이제 서서히 이제 피가 이제 생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나라가 상관없이 그 어떤 민족도 이 맛에 중독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어도 진짜 인어 잡기는 중독될 것 같아요. 저게 바로 진짜 중독되거든요. 랭크 매치 가면은 진짜 뭐 일본 사람 뭐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저거 다 씁니다. 어? 아니 지금 아 지금 이거 원다운에 지금 루인이 먼저 시켜냈어요 지금. 아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 너무 지금 여유 부린 것도 있긴 있지만 뭐하나요 루인. 어? 뭐 지금 뭐 있었나요? 뭐 경직을 유도하는 동작이 있었나? 자,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 됐고요. 자 최종전으로 갑니다. 야 아직까지는 그래도 루기님이 지금 뭐 이기고 있다라고 봐야겠어요. 잡기 좋습니다. 잡기죠 이거는. 자 수리검 써주고요.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사스케는 뭐 다시 한번 방지턱 뛰어넘듯이 아주 뭐 카운터 안 들어갔네요. 카운터 치는 것 같았는데. 자 야 노가리 잘 따라갔네요. 자 막아주고요. 아 상대 인술이었는데 계속 가다하는 바람에 안 들어갔죠. 자 이러면서 평타 써주고 인호로 써주면서 잡기 한번 써주고요. 노가리 기가 막히게 지금 뭐 잡기 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방지턱 넘어주고요. 자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노가리 자 루이님 바꿔치기 두 개 있고요. 자 이제는 근데 노가리님 조금 조심해야 돼요. 데미지 들어가죠. 아 이제 바꿔치기 차네요. 이러면 괜찮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뭐 공격적으로 해도 돼. 차크라 많이 채워서 차크라를 저만큼 노가리님 채워서 간다라는 거는 이건 5위까지 한번 뚜까를 때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건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 카운터 좋습니다 루인.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아 동나무 정이고요. 그렇죠. 자 5위죠.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가드 깨졌습니다. 자 그래도 루인님 나쁘지 않은데 이게 주고가 되게 좋아요. 사스케는 진짜 사레기입니다. 사레기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것도 아마 이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야 노가리 바꿔치기가 없어. 거기서 잡기 동작을 하는 바람에 지금 루인의 힘은 뭐냐면 주고입니다. 주고 무조건 루인의 힘은 무조건 주고예요 지금. 자 사스케 들어가고 있긴 있어요. 그리고 카운터 주고가 데미지가 진짜 한타한타가 진짜 세거든요. 자 통나무 적이구요 뒤에 주고요. 자 주고 뒤에서 주고 아 주고까지 지금 같이 카운터를 맞았네요 지금. 카운터 정말 잘 때려주고 있어요 노가리. 자기가 불리한 순간에 지금 잘 대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루이님은 그렇죠 지금 주고로 가야 돼. 주고가 제일 좋아 지금 무엇보다 지금. 정주가 예 죄송합니다. 자 막아주고 막아주고 캐릭터 이름 주고. 자 이거 막아주고 아 못 막아주고 아 죽어 아 다시 한번 삽니다 주면서. 아 결국 여기서 불타 주고 아 노가리님이 결국 2대0으로 경기를 가지고 오네요. 아 모처럼 니네 웃는 표정을 봐서 제 마음이 아주 그냥 아빠가 된 것 같아. 지금 바로 아재 개그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루이님은 멘탈 깨질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루이님의 1년치 가장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는 이럴만한 전성인 없으실 거예요 루이님은. 이런 저의 진짜 싸가지 없음을 진짜 좀 극복을 해야 되겠죠. 감히 나를 그렇게 봐? 이런 생각이 진짜 든다면 이 게임을 종료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면
진짜 이제는 루이님이 한번 좀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한번 성장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겠고요. 자, 1부 리그이기 때문에 루이님도 좋은 활약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리그 배치고사 난극님과 노가리님의 결승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아, 과연 어떻게 될까요? 노가리님이 상당히 많이 날라들어서 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승전으로 가보도록 하죠.